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준 소장입니다. 오늘이 2017년 10월 7일인데 지금 부를 노래는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김정남 씨, 북한의 김정은 동생이 말레이시아 암살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TV의 뉴스에 이 김정남 씨가 평소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. 고향으로 가는 배 나훈아 가수의 노래인데 597번이죠. 제가 부를 도전곡으로는. 그런데 그 김정남 씨가 암살당했는데 그 김정남이가 이제 그 자기 동생이 무서워서 북한 땅을 못 밟으니까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. 전혀 몰랐던 노래인데 그래서 알게 된 노래 도전하겠습니다.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은 이른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. 산과 산이 맞서 햇살 가정이 울린 바다 반기니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. 고향으로 가는데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. 고향으로 갑시다. 이렇게 불렀는데 이 노래는 2절 가사가 끝나고서도
이게 길게 그 MR이 이어지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. 잔잔한 그 고향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